맥스 비 팽이 비팽이 스파이크 스파이크 팽이 폭풍 간지 비팽이 하하하하하 이모 방구 이모 비팽이는 색종이 3장이 필요하고요. 보라색, 노란색, 브라운색으로 접어볼게요. 우선 가장 멋있는 본체 먼저 접을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두 번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네모 접기 펴가지고 지금 접은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 접기 이쪽도 접었으면 위에 쪽도 똑같이 길쭉한 네모 접기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을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길쭉한 네모 접기 그러면 위쪽도 다시 이쪽 보라색 다시 반으로 접어가지고 길쭉한 네모 접기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접은 이 하얀색 한 칸을 다시 반으로 길쭉한 네모 접기 그럼 위쪽에 이 한 칸도 하얀색 한 칸도 다시 반으로 접어서 길쭉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세로로 잡고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위쪽도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더 쉽게 접기 위해서 X표를 접어주세요. X표 이 상태 그대로 세모 접기로 X표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끝을 모아서 가지런히 이쁘게 하고 세모 접기를 한번 접고 펴보면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졌죠? 반대 방향으로 또 한번 세모 접기를 해서 세모를 이쁘게 이렇게 모아서 가지런히 세모 접기를 하고 이렇게 펴주세요. 그러면 X표가 생겼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얘를 살짝 들면 여기 작은 부분을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요. 다시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여기 작은 부분, 작은 부분 얘를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럼 튀어나왔으면 여기 이렇게 가지런히 이쁘게 접고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살짝 들으면 여기 작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눌러줘서 접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들면 여기 작은 부분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쁘게 가지런히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다 뺐으면 이 상태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위로 열고 이쪽도 이렇게 아래로 열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쁘게 가지런히 잘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이 뾰족한 부분 이 산처럼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세모로 위로 여기 접힌 선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돌려가지고 이쪽도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 선까지 이렇게 돼야지 완성이네요. 완성된 건 여기다 두고 가운데 노란색 프레임을 접어볼게요. 프레임은 쉬우니까 방구 이모가 빨리 접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노란색 그 다음에 프레임은 우리 친구들도 빠이빠이 접을 수 있죠? 세무접기 두 번을 하고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세무접기 접을게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뾰족한 부분 네 군데를 가운데로 이렇게 가져와서 세모접기 네 번을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네 번을 이렇게 접었으면 네모가 됐죠? 가운데 프레임은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세모 네 개를 접을게요.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들이니까 우리는 팽이를 많이 접어봤으니까 짠! 다 만들었으면 또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우리는 팽이를 많이 접어봤으니까 이거는 엄청 잘 접을 수 있어요. 빠르게 짠! 하고 이제 뒤집어주세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위쪽으로 세모를 접을게요. 둘, 세 개, 네 개. 프레임 완성. 그런데 비의 얼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양쪽 옆을 이렇게 다시 원 상태로 하고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작은 세모를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중심선에 가져가서 이렇게 작은 세모를 접어주고 꺾어주세요. 얼굴의 양옆은 완성, 턱도 완성, 머리는 이렇게 원 상태로 눕히고 이 사이를 이렇게 양쪽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핀 다음에
위에서 꽉 눌러서 네모를 네모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 완성. 완성된 거는 여기다 잠깐 두고 이제 손잡이, 팽이의 손잡이를 만들게요. 비의 귀여운 앞머리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무조끼 두 번을 할게요. 우리는 팽이를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손잡이는 빨리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또 세무조끼 다음에 펴서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네 번을 접을게요. 세모 네 번. 근데 방구 이모는 여기 조금 간격을 줬어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여기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간격을 주고 접을게요. 다음. 또 흰색이 보이게 할게요. 짠. X표 흰색이 보였죠? 손잡이는 뒤로 이렇게 안 뒤집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또 세모 네 번을 접을게요. 단계. 두 개. 세 개. 네 개. 방구이모는 여기 간격을 줬어요. 이렇게 접었으면 다시 한번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또 한번 세모를 4개 접을게요. 하나, 둘, 셋, 넷. 간격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접힌 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모를 두 번 접을 거고요. 한 번 펴서 반대쪽으로 또 세모를 또 접어주세요. 세모 펴서 이제 네모 두 번 접을 건데 이렇게 뒤쪽으로 네모 두 번을 접어주세요. 돌려서 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접힌 선에 의해서 손잡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본체랑 프레임이랑 손잡이 세 개를 결합을 시켜볼게요. 본체를 이렇게 들고 프레임은 이렇게 네모 큰 거가 위로 가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양옆을 끼워줄 거예요. 세모를 이렇게 보라색 밑으로 이쪽도 이렇게 보라색 밑으로 끼고 여기 작은 세모 접은 거를 이 보라색을 들어가지고 안에다 껴주고 이 작은 세모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에다 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턱도 있잖아요. 턱에 이 노란색 세모의 뾰족한 부분을 이 흰색의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위에 한 장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머리 쪽 여기가 조금 자세하게 잘 봐야 돼요. 위쪽 비의 머리 쪽 여기를 이 흰색 부분을 이렇게 뒤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때 이렇게 뒤에 보면 여기 이 보라색 부분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 펴주면서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조금 헷갈리죠?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 흰색 네모난 부분을 뒤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 이 보라색 부분이 조금 접힌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펴주는 거예요. 펴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여기도 툭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쪽도 여기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흰색의 산 모양 같이 생겼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 가로선에 맞춰가지고 딱 접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이 세모, 지금 접은 세모 부분은 여기 이 패딩의 일자 부분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접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 프레임에 네모난 머리를 이 사이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짠, 비의 머리 완성. 조금 어려울까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 보라색의 여기 비스듬한 부분, 보라색의 비스듬한 부분을 여기 노란색 대각선에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딱 접는 거예요. 여기 비스듬한 부분은 노란색 여기 대각선 부분에 똑바로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뒤로 돌려가지고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을 이 사이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여기가 세모 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접을 때 여기 비스듬한 이 부분에 일치를 시켜서 접으면 돼요. 그 다음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이 사이로 이렇게 넣을게요. 이쪽도 이 사이로 이렇게 넣을게요. 짠! 그 다음에 방구 이모는 비의 얼굴에 살색으로 사용하다 남은 거 이 프레임의 네모에 딱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네모를 조금 비슷하게 맞췄어.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또 이쪽도 잘라서 이 비의 비팽이의 프레임 위에 살색에 딱 올려놓고 손잡이로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비팽이에다가 눈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잡고 여기 이 부분 좀 아랫부분에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보라색 부분에 눈을 그려주고 이쪽도 눈 비팽이 다음 시간에는 삐쭉삐쭉 스파이크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만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